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새 미국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려면 영어로 말하면 United States of America 거든요. 51개 주가 합쳐서 모여진 나라입니다. 그 말이 51개 주지. 캘리포니아 주 같은 나라는 뭐 면적이나 경제적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 미국의 특징을, USA라는 특징을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워싱턴에 근무할 때 제 그 보스가, 유엔 관련계 보스가 텍사스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 맥주 한잔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Dr. Han, do you know how many states in United States? 미국에 몇 개 주가 있는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마. 뭐 50개, 51개 아니야? 그러면 No. There are only two states, Texas and the other states. 텍사스하고 나머지 미국에 뭐 50개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런 농담을 하나 하고 제가 미국 역사를 살펴보니까 재밌어요. 텍사스 역사가. 텍사스가 원래는 멕시코 영토였는데 우리 그 영화 유명한 알라모 요새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겪으면서 독립국가 됐어요. 텍사스 공화국이라고 1836년부터 1845년까지 10년간 독립국가였다가 제 그 워싱턴에 있을 때 이제 보스 얘기면 미국하고 1대1 병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 국기가 론스타라고 텍사스 국기인데 텍사스 사람들은 텍사스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텍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텍사스 의회가 결정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다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분열되는 미국을 보면서 명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팍스뉴스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지금 인종시 대화하면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아니고 디바이디드 스테이츠다. 미국 폭삭 망한다. USA 폭삭 망한다. 이런 게 막 공공연히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United States of America냐 또는 Divided States of America냐 이거 잘못해서 Divided States of America 하면 미국 아직 큰일 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한 가지 그 지금 인종시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이렇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좀 확산돼 갖고 United States of America의 히스토리를 파괴하는 걸로 약간 잘못 비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기 뭐 칼라드 피플 이거 이제 워싱턴 DC의 그 하원 의원인데 저 여성분이 링컨 동상을 제거해야 된다. 링컨이 약간 프라블레마틱한 약간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우리가 생각할 링컨은 우리 교과서도 외쳐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대통령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니까 저건 이제 남북 전쟁의 남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동상을 그냥 뭐 이렇게 막 페인트 칠해갖고 먹칠해갖고 막 뒤집어쓰갖고 막 저기 사람들이 막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칼라드 피플입니다. 조지아주 하면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맹에 들어 소개했던 주인데 그 조지아주의 스톤 마운틴 파괴 큰 바위에 남부연맹 쪽 세 사람의 그렇게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일 한 사람이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죠. 남부연맹을 영어로 말하면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입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리, 남군의 총사령관이고 스톤웰 잭슨 장군, 남군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진짜 지금 잘 싸운 장군, 세 사람이 새겨져 있는 바위에 있는 모습을 없애야 된다고 지금 칼라드 피플이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BBC 방송에 나온 건데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동상들을 이렇게 막 제거했냐. 저거 이 백인 동상인데, 백인 어떤 사람 동상인데, 밧줄 막, colored people,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란 오마르라는, 소말리아 출신의 미 연방 하원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defund police, 미국 경찰 조직을 약간 와해시키고 나서, 일한
Omar, now want you to dismantle the free market. free market을 dismantle, 해체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이렇게 자막 있는 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dismantle whole US system. 미국의 모든 시스템을 dismantle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보면 완전히 그 반체제 인사잖아요. 그게 Fox News에 난 건데, 제가 오마르 하원의원이 이렇게 한 말을 풀 보니까, dismantle whole US system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이 소수, 약한 자를 압제하는 모든 시스템은 없어야 된다는데, 팍스뉴스가 보수니까 약간 지가 편하게 이렇게 막 약간 왜곡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야,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인종주의가 아니고, 아주 극좌 파시스트들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US, defend US history. 미국의 history를 defend 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미국을 세운 뭐, 이런 사람, 뭐, 링컨, 이런 사람의 동상을 무자비하게 막 제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동상들을, 철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를 놓고, 저기 CNN에 나온 기사인데 보니까, Trump now in open dispute with US health officials. US health officials, 이제 파우치죠. 파우치 박사인데, 사사건건 저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코로나 그 대응책에 대해서 의견을 갈라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우치 박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두 사람만의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인데, 락다운을 지속하느냐, 빨리 이렇게 이 오픈하느냐, 이거 갖고 참 미국 사회가 갈등이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계속 락다운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락다운을 하면 좋지.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실업자가 생기고 많은 미국의 경제가 막 침체하고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픈하면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 대통령과 전문가들과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고요.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낙관론과 회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회의론은 당연히 파우치 박사죠. 파우치 박사 기본 입장은 백신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신사분의 사진은 미 공화당 의원인데, 야, 파우치 박사 전만 말이야. 데이터 근거 없는 이야기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백악관에 있는 코로나 태스크포스 해체해버려 이런 식으로 들고 오라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조기 백신 개발을 할수 있다고 나온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벤처 기업 모데르나인데, 요번에 노바박스라는 회사는 야, 한 1억 개 정도 백신을 연말까지 맹길 게딱 선언하고 났고, 약간 과학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6억 8천만 불을 몰빵해서 노바박스는 줬습니다. 이 노바박스에서 이제 잘하면 대박 친 겁니다. 대박 친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저희 바람은 이 회사가 진짜 연말까지 뭐 수억 개의 백신을 개발하길 바람뿐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정치적인 결정이죠. 왜냐면 이 노바박스가 진짜 한뭐 11월 대선 전에 구체적인 백신 개발 성과가 있으면은, 자기 대선한테 아주 유리하니까 그냥 돈을 막 몰아줬습니다. 이 회사에. 그 다음에 또 갈라쓰기는 뭐냐면, 워싱턴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실리콘밸리하고 갈라쓰죠. 고급 인력에 대한 취업 비자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애플 CEO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데, 외국에서 고급 인력을 안 들어오면 미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이것도 심각하게 또 갈라쓰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그 외국 유학생들 어차피 온라인 강의하는데, 가을 학기에 뭐 온라인이면 미국에서 강의 들으나 자기 나라에서 강의 들으나 똑같지 않냐 그래갖고 자기 나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MIT 대학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여튼 이 미국이 여러 군데에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WHO가 중국 편 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공식으로 진짜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WHO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이 WHO에 탈퇴 가입하는 거 갖고 놓고도 정치인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요새 힘드시겠어요. 볼튼이 그냥 난리치고 책 사고 날더니 조카까지 나서갖고 폭로 쓴 책을 써가지고 워튼스크림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미국의 제일 좋은 비즈니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대리시험을 누구 돈 주고 누구 대리시험을 보게 해갖고 워튼스쿨에 입학했다고 아주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과거사 일에 대해서도 이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이 분열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리시험 무슨 워튼 들어갔건 말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버드가 소송하건 말건 실리콘밸리 간건 뭐 그거는 미국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저나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될건 저게 미국의 역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의 히스토리를 부정 또는 흔드는 행위죠. 쉽게 말하면 남북전쟁 이런 뭐 콜럼버스 링컨 동상 훼손하고 이런 행위는 잘못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의 정통성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오고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언제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붕괴될지도 분열될지도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의를 제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면은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분열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거는 굉장히 그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최대 위기,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쪼개집한 최대 위기는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 그 남부에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남부의 한 13개 주가 이 분리독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United States of America, 링컨이 대통령이고, 남부는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그래갖고 독립선언해갖고 한판 붙었어요. 남북전쟁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남북전쟁 당시에 제퍼슨 데이비스, 로버트 리 이런 사람들의 동상을 막 제거하고 있죠. 흑인들이 주로 제거했는데 이 남부가 노예주로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제거한다 그러는데 제가 남북전쟁의 역사를 한번 가는 책들을 자료를 쳐보니까 남북전쟁은 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으킨 거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약간 그 더 큰 원인은 남북전쟁 결국은 북쪽과 남쪽의 경제전쟁이더라고요. 그 당시 남북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북쪽은 제조업으로 이렇게 나라가 컸습니다. 제조업.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노동력은 그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독일에서 얼마든지 값싼 노동력이 이민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제조업 할 때는 산업 노동자가 필요하지 노예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적인 무역도 보호 무역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조업에는 영국의 그 제조업이 경쟁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영국의 공산품이 미국에 못 들어오게 보호 무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남부는 면화, 주로 이제 면화, 대규모 플란테이션을 했거든요. 그 면화 보면은 굉장히 그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노예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자유무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면화를 그냥 유럽에 자유롭게 팔고 유럽에 값싸고 질 좋은 유럽의 공산품을 들어오기를 원했거든요. 이 기본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갈등이에요. 그리고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거는 1863년 1월에 했거든요. 근데 남북전쟁은 그 2년 전인 1861년에 이미 벌어졌어요.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 남북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빡세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그 전사자가 나고 희생자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쇼먼 장군이죠. 북군의 장군이었는데 우리 쇼먼 탱크라고 2차 대전 쇼먼 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 쇼먼 장군은 그 조지아 주가 이렇게 남군이 많이 허술한 거라고 이제 대행군을 해갖고 진짜 남부를 철저히 조지아 주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 북군이 행군하던 좌우 몇 킬로는 뭐 건물 싹 없애버리고 그 농작물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군이 어떤 전쟁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군이 붙잡힌 북군 병사의 포로 수용소인데 저건 말이 안 되죠. 같은 아메리칸인데 북군 병사들을 저렇게 천막 속에 거지 같은 데 하고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북군 병사는 뭐 50kg 안 되는 그런 빼짝 말른 포로들이 많았답니다. 이 정도 되면 한이 맺히는 거죠. 이 전쟁 끝나고 나면 철저히 보복이 세죠. 너희들 뭐 잘못됐다. 뭐 그렇게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한이 맺힌 정도로 빡세게 북과 남이 싸웠거든요. 근데 1865년 전쟁 말미에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군이 워싱턴에서 이렇게 쭉 들어왔고, 리치몬드가 남부연맹의 수도였습니다. 리치몬드를 함락하고 하니까 로버트 리 장군, 아까 제가 소개한 남군 총사령관이 이끄는 군대가 버지니아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로버트 리 장군은 굉장히 독특한 장군이에요. 제가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저 사무실 옆에 책방이 있어갖고, 심심하면 책방에 가면 저는 이제 전쟁에 대해 관심 많으니까 밀리터리 섹션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워싱턴 장군, 뭐 링컨 이런 사람들이 대한 책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로버트 리에 관한 책들이 많더라고. 제가 그때 산 책입니다. 로버트 리 장군에 대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많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미국 사람이 지금 제일 존경하는 미국 역사상의 장군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이 로버트 리 장군은 뛰어난 전략가고,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장군으로서 완벽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기 아내한테 편지 쓰고, 그다음에 북군을 가리킬 때뭐 북군 나쁜 놈들 뭐 적군, 그러지 영어로 데이 북군을 그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벽한 인격이고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남군의 병사들이 리치몬드가 함락되고 남부연맹이 망했는데도 로버트 리 장군 한 명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몇만 명 병사가. 근데 로버트 리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게임 끝났거든요. 전쟁 끝났어요. 남군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항복을 하려고, 이제 젊은 남군 병사 더 이상 희생하지 항복을 하려고 그랜트 장군한테 만나자 그래요. 다음날 점심 때맥클린 사람의 저택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나거든요. 여러분, 저기 항복문서 이제 조인하기 전에 사진인데, 저 사진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장을 한번 보세요. 어느 장군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고 어느 장군이 패배한 장군인 것 같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리가 전쟁의 진 장군이에요. 장군화가 반짝반짝 빛나고 장군도 칼딱 차고 복장이 그놈한데, 그랜트 장군은 그 전날 술 먹고 이렇게 뭐 전선시찰하다가 로버트 리 장군이 만든 자니까 그냥 바지에 저 진흙도 묻었답니다. 진흙 몽고하고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왜 로버트 리 장군이 저렇게 깨끗이 입었냐면, 내가 내일 항법문서에 조인하고 나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반란죄로 총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사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장군으로서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옷을 깨끗이 입었는데, 참이두 사람의 역사를 보면은 두 사람이 다 웨스트 포인트 동기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동기인데, 처음에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랜트는 로버트 리 장군을 알아봐요. 너 우리 그 웨스트 포인트 뭐 이렇게 아니야. 근데 로버트 리는 그랜트를 이해 못해요. 왜 그러냐면 로버트 리는 금수저입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냥 미군에서. 그다음에 그랜트 장군은 성적이 나빠갖고 저기 태평양 인디아나에서 태평양 그이 요새에 있는데 도저히 월급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제대를 하고 장인어른을 하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폭삭 망하고 군대도 망했어. 농사도 망했어.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잡화상에 있는 서기하고 있었어요. 서기하고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부연맹이 딱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불리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북부의 모든 주지사들한테 야 군대를 모아갖고 보내.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한 6개월이면 남부연맹 그냥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 남부연맹의 모든 제조업 생산 능력을 다 합쳐도 뉴욕주 하나에 못 따라갔어요. 그럼 뭐 인구나 모든 면에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군대를 소집 동원을 내는데, 일리노이 주지사가
군인은 모았잖아요. 젊은 군인은 모았는데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교 출신이 없는 거예요. 막 찾다 보니까 저기 좌파상에 쭈그리가 앉아 있는 예비역 그미 육군 대위 그랜트 대위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일리노이 그 주 방위군 지휘에 그래갖고 그랜트 장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랜트가 이제 말 타고 결심문화입니다. 완전 실패한 인생인데 내가 절대로 내가 전쟁에 나오면 다시는 이 일리노이 좌파상의 서기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던 링컨 대통령의 그 발탁돼갖고 이렇게 북군 총사령관까지 됐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하던 이제 항복문서 이 사인으로 닦아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라버트리는 자기가 총살 당할 국가 그 반역죄로 직결 총살 당할지 모르니까 옷을 깨끗이 입었는데 항복문서에 딱 사인하고 나서 그랜트 장군이 한 첫 마디가 뭔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너 이렇게 군인들 식량을 그 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야, 너 군인들 몇 명분의 식량을 주면 되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왜냐면 그때 남군 병사들이 식량 부족으로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 리 장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꾸짖을 줄 알고 난리치지 않은데 식량 주겠다니까. 아, 우리가 뭐 3만 명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부관한테 야, 당장 남군 병사들한테 그 필요한 식량 충분히 주고. 근데 두 번째 로버트 리는 총살 날 줄 알았는데 그랜트 장군이야 집에 가. 야, 너 로버트 리 너 말이야 권총도 차고 말 그냥 집에 가버려. 엄청나게 관대한 항복 조건이죠. 아까 얘기했죠? 처절하게 빡세게 싸웠거든요. 북군이 원한에 맺히려면 얼마나 남군에 원한에 맺혔겠습니까? 그 그랜트 장군 입장에 자기 부하들이 남군에 포로로 잡혀갖고 그 움막집에 살면서 40몇 킬까지 학대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남군 사병들도 그 전쟁 포로를 안 하고 야, 다들 고향으로 가. 엄청나게 너그러운 항복 조건이죠. 여기 제가 생각에 위대한 미국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랜트 장군하고 링컨 대통령이 남군 그 이 포로들을 포롱수에 집어넣고 전쟁 전범으로 재판하고 막 처형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제가 생각해 미국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두 개. 북부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남쪽에 그 남부연맹스라고 감정 갈등이 심했는데 이렇게 포용을 함으로 해서 미국이 그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 포용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아픈 상처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노예제 제도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미국도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종차별인데 저는 잘 얘기하니까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거든요. 흑인을 대통령으로 맹긴 나라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칼라드 피플 국회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지 파월도 흑인이잖아요. 흑인도 군부장관을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뭐 아까 말한 그랜트 장군이 이렇게 남군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보면 지금도 남쪽에 조지아나 이런 주에 가면은, 남부연맹의 복장, 저게 저 국기가 남부연맹 국기입니다. 그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의 전쟁 그 세리머니에 그 축제를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관용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인종시에서 뭐 링컨 대통령 남부연맹의 뭐 로버트 리 장군 동상 부시고 막 이런 거는 저는 US 히스토리를 디스트로이하고 이건 미국의 정통성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미국의 silent majority, 침묵하는 다수가 이거는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인들은 인종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안 끼어들려고 합니다. 괜히 잘못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막 무차별하게 몰리거든요. 이게 침묵하는 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이 silent majority가 이번 11월 재선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도 한번 유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